우와! 사람이 왜그 남자 아니 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이래 가잖아요. 운전. 제가 아는 분이요. 지금 내려가는 이길 이리로 이렇게 그렇게 초저녁인데 약간 어두웠나 봐요. 이제 그렇게 많이 어둡진 않고 이렇게 혼자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차 앞에 무슨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쪽에서 이러고 가는데 이렇게 이제 귀신을 자기는 본인 말로는 귀신을 봤대. 근데 아니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떻게 귀신이 보입니까? 그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 아 진짜로 봤대요 진짜. 차 운전하고 가는데 귀신이 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면은 이 운전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요차 유리 앞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사람 다 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무슨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심장. 이 차 왜 이래. 그러지 않고서는 아니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귀신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력이 약, 그 사람도 뭐, 그 성격이 한 성격 하는 사람이거든. 담력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심장 쪽에 갑자기 무슨 이상이 왔거나 아니면 뭐 머리 두뇌 뇌 속에 뭐 우주의 어떤 기운과 약간 거미줄 같은 수만조 어깨도 아니고 수만조의 그 우주의 미세한 전파가 흘러다니잖아요. 그 전파와 접신이 됐던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주유소 저기 내려가면은 아주 오래된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근데 주유소 영업을 안 해. 예, 근데 그뭐 밤에 저녁에 애들이 거기 갔다 귀신을 봤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겸사겸사해서 지금 그 주유소 기름 귀신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 그 생각이 나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아, 그뭐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분이라 그래? 아니 그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기 뭐나 뭔 이따금씩 뭐 사내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 분이요. 예, 기도도 하고 뭐 작두? 뭐 아직까지 작두 탈 정도는 못 되고, 예, 그뭐 하여튼 그런 잡신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저하고 만나면은 가끔 이제 귀신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합니다. 귀신 얘기해 보면 재밌어요. 그 저녁에 도굴에서 둘이 앉아 차 한잔 마시면서 귀신 얘기해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여기 길가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있는데 엄청 오래된 주유소인데 문을 닫았어요. 근데 요 주유소에 귀신이 있습니다. 기름 먹는 귀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진짜로 귀신 봤대요, 여기서. 예. 지금은 이제 아침이니까 낮이니까 낮에는 귀신이 잘안 나타나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귀신을 어디서 봤느냐? 바로 귀신을 본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주유소가 이게 생긴 지꽤 오래됐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뭐 하다 안 돼서 그랬는지 문 닫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풀좀 봐요, 풀. 근데 그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라서 그런지 건물이 단단해요, 단단해. 이거는 문이고 뒤에 이렇게 담장도 쳐져 있습니다. 담장. 여기서 귀신을 봤다 하더라고. 귀신. 예, 진짜로 귀신을 봤대요, 여기서. 이야. 여기서 봤대, 귀신을.
주유소 기름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기를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쪽으로는 풀이 많아서 들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저쪽으로 해서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저쪽으로. 뭐야 이거? 귀신도 보기 전에 놀라면 안 되는데. 여기가 바로 길 옆에 있거든요. 길 옆에. 전 저쪽으로 좀 나갔다가 정신을 좀 차려갖고 심호흡을 한번 해서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야 돼. 용기. 예. 용기 있는 자가 도전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야, 오래됐다. 건물이 오래돼갖고